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규모 7.8의 대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이미 4만 명을 넘어가면서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끔찍한 이번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122회나 되는데 이 가운데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유감 지진도 8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2년 전 발생했던 큰 지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12월 14일 제주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제주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던 지진입니다. 한반도 지진 중에서도 역대 11번째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대부분 도민들이 지진을 느꼈고 또 지진을 느꼈다고 직접 신고한 건수도 110건이나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벽면에 이렇게 미세한 균열이 가고 또 한경면 수월봉 해안절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4건의 피해가 집계됐었습니다. 제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제주에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가 6.5까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그게 국내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진 진앙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내에서는 지진이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 역시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소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며 규모 4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지진은 내륙보다 해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8년 이후 지진 활동 분석이나 과거 역사 지진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에서 향후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인 모레도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 낮 기온도 15에서 17도로 오늘보다 3도 이상 높아서 포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